그래서 대승경전은 되도록이면 석가모니를 등장 안 시키려고 그래요. 역사적 석가모니랑 자꾸 충돌이 나니까 알 수 없는 보살과 알 수 없는 불들이 나와서 들어본 적도 없는 불보살이 나와서 설법을 합니다. 화엄경도 석가모니가 얘기는 시작하는데 갑자기 비로자나불과 또 하나가 되면서 비로자나불이 또 얘기를 하면서 결국 또 비로자나불의 위임을 받은 다른 보살들, 금강장이니 해탈월이니 듣도 보도 못한 보살들이 나와서 도를 펴기 시작. 그래서 여러분 대승경을 읽으면 참 난감한 겁니다. 역사성도 없는 불보살들이 대거 등장해서 그분들한테 도를 들으니까 허공에 뜬 기분이죠. 현실성이 없잖아요. 예수님, 부처님 얘기를 해야 뭔가 이 땅에 살다 간 사람 얘기를 해야 내가 해보겠다는 게 드는데 이 판타지 소설 본 것 같아서 보고 나도 여러분이 바로 현실화되기에 너무 붕 뜬 얘기, 우주 어느 하늘나라 초대돼서 뭔가 좋은 얘기 듣고 온 기분이지 여기서 뭘 한다는 게 난감해요. 롤모델도 없거든요. 불교에서. 대승불교가 힘든 이유가 그겁니다. 미륵보살이니 아미타불이니 다 지금 관세음보살이니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만나보지 못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가르침 자체도 판타지하고. 이래서 대승불교 운동을 전개하려고 해도 이 목전에 딱 이렇게 롤모델이 역사적으로 살다가 한 분이 계셔야 유마거사 같은 분도 실존 인물이면서 당시에 부자면서 인도 문화에 이런 영향을 줬대 이런 분이 계셨어야지 우리가 보고 배울 마음이 드는데 안타깝죠. 사실은 이 유교는 많아요. 조선 선비들 그 태교의 율공 누구만 붙잡아도 태교 사실은 유교적으로 선비지만 그분들이 사실은 대승보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대승불교를 원하고 대승불교를 그 잘할 수 있는 자질이 많아요. 왜냐하면 종교를 초월하고 보면 우리나라의 되게 보살들이 우글거렸거든요. 그런데 대승불교 딱 불교로 가지고 대승 얘기해달라 그러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대승불교만이 아니라 불교에서 리더가 됐던 분들이 다 출가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대승불교 운동하면 벌써 머리부터 깎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출가자로 뭘 한다는 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실걸요? 이게 이미 보살관이 되게 협소해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승불교 경전의 문제예요. 살아있는 어떤 존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되게 영계에서 계시받은 것 같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륵불이 오길 다들 기다리시죠. 미륵불이 오면 뭐 할지 저는 이 역사적 흐름을 공부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 관점에서 보면 왜 미륵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뭐 무슨 메시아를 기다리자는 건 아닌데 이겁니다. 대승 사상을 온몸으로 실존하는 캐릭터로서 대승의 육바라밀을 보여주는 존재가 없다.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면서 그분의 육성으로 경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대승불교는 힘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석가모니는 다녀가신 분이죠. 현장에서 고민하고 고통을 겪으시면서 설법을 하셨죠. 그 경이 힘이 있는 겁니다. 대승경들은 힘이 없는 이유가요. 현실성이 없단 말이에요. 아미타불이 어느 시대 태어나서 감옥에 들락거리면서 돌을 닦았다는 내용이 있어야 야 사람이 이 와중에도 육바라밀을 하는구나 하면서 배울 텐데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그 가르쳐지는 것이 공간이 어디입니까? 사찰에서. 대승불교가 사찰에서 계속 얘기되면서 이게 좀 공중에 뜬 경전들을 가지고 얘기가 되면 이 땅이 현실화될 일이 있겠냐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된 거예요.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이대로만 계속하면. 제가 유마경을 강의하지만 역시 유마거사조차도 실존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떻게 육바람했는지는 안 나온다고요. 내용에. 이해되세요? 멋진 가르침은 하지만 유마거사가 당시 정치인들하고 어떻게 수작을 했고 집에 있는 하인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쳤고 이 내용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안타까운 게 그게 다 어디 있냐면 논어맹자에 다 있어요. 그분들이 움직이면 논어맹자가 나오는 거예요. 유마거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누가 가서 인터뷰를 해서 취재를 하면 그 내용이 논어맹자랑 똑같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은 사실 대승불교를 정말 잘할 수 있음에도 대승불교를 편협하게 봤기 때문에 지금 뭐 따라할 매뉴얼도 부족하고 또 참선도 견성 언제 할지 모르는 그런 화두선의 그 뭔가 경도된 그런 참선법을 배우고 육바라밀도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못 배우십니다. 보시 어떻게 합니까? 뭐 남한테 적선했냐 아니냐 그 정도로 보시를 계산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살이 안 나와요.
논어맹자를 보세요. 대승불교를 진짜 하고 싶으십니다. 유마고사가 입을 열면은 결국 논어맹자 같은 말밖에 안 나왔을 거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당시 정치인들이 놀러오면 뭐라고 했겠어요? 논어맹자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유마경은 계속 육바라밀을 설했다는 얘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육바라밀을 현장에서 직접 설해보면 여러분이 해보시면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럼 그때 매뉴얼이 필요해요. 실전 매뉴얼. 그게 논어맹자예요. 어떤 그 보살이 해도 논어맹자 이상으로 하기 힘들 겁니다. 고 보살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보살은요, 종교도 떠나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이런 소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이거 파격적인 발상입니다. 석가모니 같은 수행자가 나타나서 소승으로 소승성자의 모습을 하고 열반은 난 열반에 듭니다 하고 거짓말하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화엄경에서 모든 게 허용됩니다. 기독교 예수님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지보살이 이단 다른 외도의 종교로 나타나서도 도를 펼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 불문 안 해요. 뭐만 본지 아세요? 그때 중생한테 도움이 되는가만 봐요. 중생들한테 도움이 됐는가. 그러니까 중생들의 영적 각성과 성장에 도움이 됐는가. 도움 준 사람이라면 무조건 보살로 봅니다. 그럼 보살의 화현으로 봐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이미 종교를 초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승불교는 종교의 어떤 문파 의식을 가지고 종파 의식을 가지고 보시면 안 된다. 대승불교는 종교를 초월해야 된다. 승속도 초월해야 된다. 열반에 드냐 안 드냐도 초월해야 돼요. 현상계랑 절대계의 구분도 초월해야 됩니다.